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핸디 안마기 4가지 종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놈들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요 중에서 제가 선택한 픽은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런 안마기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네 가지 종류를 들고 왔습니다. 요게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플로우에서 나온 플로우 7. 요 녀석은 미국 MIT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테라건. 요 녀석은 샤오미 제품과 콜라보했다는 가성비 제품 원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전원 장치를 자랑하는 하이퍼볼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컨셉은 네 가지 안마기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 지금부터 요 네 가지 제품을 강도, 소음, 무게, 액세서리 가격 등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사지건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뭉친 근육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 헤드와 강도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 7. 이 녀석은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녀석은 BLDC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최고 압력은 67kg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큰 마사지 압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힘이 엄청납니다. 한번 작동해 볼게요. 이 녀석이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플로우의 플로우 7 마사지건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버튼 하나로 온오프와 강도까지 조절을 하는 제품입니다. 눌러보면 자, 이게 약, 이게 중, 마지막으로 강. 힘 보이시죠? 그리고 분리형 배터리로 되어 있고 한번 완충 시 최장 1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1.25kg으로서 이 녀석의 자중을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 나가기에 가장 적절한 무게고, 그리고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살짝 무겁긴 하지만 못 들 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이 40만원대. 두 번째 제품은 이 녀석 미국의 테라건입니다. 자, 보시면 이 녀석은 조금 형태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손잡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삐져나오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헤드의 방향 변환성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헤드의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 쓸 수 있다는 건 이 녀석의 장점이긴 합니다. 이 녀석은 가격이 80만원대. 조금 세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원과 강도 버튼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게 약. 이게 테라건이 소음이 너무 심해요. 들으시죠? 자, 이게 약. 이게 강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강, 약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 강일 때 27kg으로 압력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눌러주는 압력 자체가 아까 플로우건 7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요 테라건은 무게가 1.4kg으로서 플로우 7을 들었을 때에 비해서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자중을 통해서 이렇게 누를 때 힘은 더 좋긴 하겠지만 들고 있기에는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장점은 여기 헤드 방향을 이렇게 앵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시간 15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무게에 비해서 압력과 시간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원마입니다. 이 녀석은 샤오미와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무게도 이 녀석은 0.8kg, 그러니까 800g인데 딱 들어보면 확실히 좀 가볍습니다. 하지만 동체가 가볍기 때문에 모터의 힘은 좀 약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버튼으로 온오프와 파워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꾹 누르면 이 녀석은 소리가 좀 귀엽네요. 자, 이 녀석이 약, 중, 대. 어느 정도 안마가 되는 느낌은 있긴 한데 뭐 플로우 7이나 다른 테라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으로는 하이퍼볼트입니다. 또 이렇게 생긴 하이퍼볼트인데 이 녀석의 특이한 점은 전원을 넣기 위해서는 투터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배터리 부분에 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동체에 전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약, 중, 강. 연속 같은 게 장점이라고 하면 그나마 가벼운 무게 1.13kg. 모터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써보니까 되게 웃긴 게 여기를 끄더라도 요 버튼을 안 꺼주면 나중에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나 기계에 무리가 갈 것 같기 때문에 고장이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냥 온오프 버튼을 한 개로서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괜히 두 개를 해놔서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 같아서 고점은 좀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건 제품 4가지를 개략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요런 마사지건은 마사지 받는 부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 헤드를 바꿔 끼워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 플로어건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헤드가 7개, 요 미국의 테라건은 6개, 요 원마이 같은 경우에는 4개, 하이퍼볼트 제품은 5개의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제품 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건 사실 요 플로어7입니다. 보시면 모터를 틀었을 때 정숙하기도 정숙하고 우선 가격이 40만원대로 요 4가지 제품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헤드도 7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헤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BLDC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했을 때 굉장히 정숙합니다. 물론 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체가 떨리는 소리가 있긴 해요. 시원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모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배터리 러닝 타임이 제일 길었어요. 용석 같은 경우에는 최장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2주 동안은 거의 충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실사용하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다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 모드인 1800rpm부터 고성 모드인 2800rpm까지 자기가 모드를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자동 모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운동 전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운동 후에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듯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주는 힘도 67kg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나쁘지 않아요. AS 또한 국내에서 1년 동안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시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플로어7 요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 녀석은 마사지 가이드북을 하나 같이 주더라고요. 그게 전문 교수님이랑 같이 만든 가이드북이라는데 그 가이드북만 있으면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마사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 스포츠 구단에도 공식적으로 협찬이 들어간다 하니까 뭐 성능만큼은 믿고 따라갈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보니까 너무 가성비 따지다가 싼 것만 사면은 고장난 다음에 진짜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AS까지 가지고 있는 이 플로어7 구입하셔서 하루하루의 피로를 바로바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즐거운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